물건의 위치를 설명하고 싶어요. 먼저 위치를 설명할 땐 어떤 말을 쓰는지 알아볼까요? 침대 위에 인형이 있어. 물건이 위에 있을 땐 on the bed. 상자 안에 인형이 있어. 물건이 안에 있을 땐 in the box. 책상 아래 인형이 있어. 물건이 아래에 있을 땐 under the desk. 문장으로 확인해 볼까요? The doll is on the bed. The doll is on the bed. 그 인형은 침대 위에 있어. The doll is in the box. The doll is in the box. 그 인형은 상자 안에 있어. The doll is under the desk. The doll is under the desk. 그 인형은 책상 아래에 있어. 물건의 위치를 설명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물건이 위에 있을 땐 on, 안에 있을 땐 in, 아래에 있을 땐 under를 써서 다양한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.